안녕하세요. 버티북 TV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소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신기장은 다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모터랑 전부 다 돌려보고 스프링클러 2차 헤드까지 물이 공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어디 배수라인이 새질 않는지, 누수가 없는지, 자, 점검은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세팅 순서를 한번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세팅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주요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프링클러 살수 방식에는, 설비 방식에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이것처럼 프리액션 밟고 준비 작동식이 있고 이제 A, B 감지기 회로로 교차적으로 해가지고 동작이 되는 이건 이제 프리액션 밟기식이죠. 그 다음에 부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 살수 방식이 있습니다. 일제 살수, 이거는 이제 A, B 교차회로 동작되는 준비 작동식 방식인데요. 자, 먼저 이제 이 배관은 이렇게 해서 모터에서, 펌프에서 이렇게 왔고요. 자, 제일 먼저 이게 세팅밸브입니다. 세팅밸브. 이 세팅밸브를 세팅할 때 필요로 하는 세팅밸브죠. 세팅밸브고, 자, 이거는 1차 밸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거는 솔레놀드 밸브라고 전동 밸브죠. 전동 밸브. 그다음에 이거는 드레인 밸브. 드레인 밸브, 이제 물을 다뺄때 하는 드레인 밸브죠. 그다음에 이거는 시험 밸브. 그다음에 이거는 1차 압력계. 1차 압력계인데 사실은 이 중간 챔버에 압력이죠. 중간 챔버에 압력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2차 압력계. 2차 압력계고, 그다음에 이거는 알람 스위치. 이게 동작이 되면은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알람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2차 개폐 밸브.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제일 먼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지금 드레인을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드레인을 다 시켜놓은 상태고요. 전부 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1차 배터리로 잠궈진 상태고 2차 배터리로 잠겨진 상태고 드레인 밸브도 다 잠겼습니다. 완전 드레인을 다 시켰기 때문에 드레인 밸브도 잠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브가 다 잠겨서 드레인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클래퍼 조작 레버를 까딱까딱 움직여줘가지고 클래퍼가 제대로 소뚜껑 같은 클래퍼가 딱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안착이 됐는지 확인하고 솔레놀드 밸브를 손으로 눌러서 복구를 시킵니다. 이렇게 기억자가 생기면 잠기는 거죠. 자, 이거 항상 이거 잠길 때는 동작을 할 때는, 수동으로 동작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동작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냥 차고 돌리면서 안 돌아간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이 버튼을 누르고 조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시험 밸브를, 아니, 세팅 밸브를 열게 되면은, 이 중간 챔버가 조그만해지기 때문에 금방 안 차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팅 밸브가 뭐냐면 아니 찬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이거는 뭐냐 참고로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잠그시면 이 거꾸로 물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오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안에 있는 클래퍼가 덮여 있는 상태고 이 렛지가 이 깔고리 같은 렛지가 여기 이 압력으로 인해서 이 중간 챔버에서 딱 밀어주고 이제 넷지가 딱, 이거, 클래퍼를 잡고, 뒤에서 압력을 밀어주게 되면, 소뚜껑이 꽉 잡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2차 채로 안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됐기 때문에, 1차 개폐 밸브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전체 열어주게 되면, 이제, 이게,
오늘날의 기하 방식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쭉 가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열리죠. 왼쪽을 완전히 돌려서 열리게 되면은 이 빨갛던 게 노란으로 바뀌면서 오픈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차 압력계인데 2차 압력계가 동작을 안 한다는 것은 수압이 2차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잠겨 있는 상태에서 2차 백대발부를 이렇게 서서히 열어주시면은 자, 저 클래프가 완전히 잡고 여기 넷지가 완전히 여기 앞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2차 백대발부를 완전히 열어도 2차로 자 완전히 열었습니다. 완전히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주면 자 이렇게 하고 세팅이 바로 끝납니다. 좀 이런 시스템을 해놓고 발부를 잡겠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러면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요즘 같은 화재가 많이 나는데 화재 인명피해가 나면은 사실은 사람 생명은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돈 들여서 설치했으면은 동작이 잘 되는가 틈틈이 점검을 해보고 어디 누수가 되질 않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자. 간단하게 이렇게 실험하고 나서 세팅한 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고놨으니까요. 버팀목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저도 캐나다 다니고 맨손맨이라고 그러면서도 힘이 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버팀목 TV 임윤이었습니다.